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솔농원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이제 판매 후기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4월 5일 식목일인데요. 식목일 날 이렇게 좀 나무가 많이 나가게 돼가지고, 예, 뭐 식목일 기념으로 이렇게 또 좋은 나무들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저도 좀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떤 나무들이 나가는지 한번 좀 먼저 살펴보고, 좀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안쪽에 이제 작은 모종들, 요것들은 이제 블루엔젤입니다. 2년생에서 2.5년생 정도 되는 블루엔젤이고요. 뭐 높이로 치면은 지금 30cm에서 뭐 50cm 사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 한 450주 정도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이제 바깥에 이렇게 노란 색깔 물들어 있는 지금 봄 시즌에 제일 예쁜 써니스마라그, 크기는 아마 한 70에서 70cm 요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요것들도 전부 예, 다 출하 준비를 마친 상태고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제 오후부터 출하 준비를 계속 혼자 했었는데, 예, 어제도 다 못해가지고 오늘 새벽 대바람부터 나와가지고 혼자 준비한다고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요 모종 여분이랑 여기 요거는 이제 블루엔젤 1m10짜리 여기 옆에 보면 구석에 골든 브라반트 요것도 한 4주 가량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품질 체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상태 아무거나 하나 찝어가지고 각각 나무들 상태 하나씩만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블루엔젤입니다. 4치에서 3.5치에서 4치 포트에 담긴 블루엔젤이고요. 요거는 한 50cm, 40cm에서 50cm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랑 이제 지금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모양이 좀 잘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확실히 봄 되니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요즘 써니스마라그 인기가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예쁠 때기도 한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보다 더 큰 사이즈도 많으니까 농장 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나무를 선택하셔서 가져가시면은 좀 이득을 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아까 보신 써니스마라그보다 여기가 지금 조금 더 큰 써니스마라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막간에 또 살짝 이제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거진 써니스마라그 90에서 1m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봄 되니까 확실히 색감이 상당히 이제 잘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더듬이처럼 삐죽 올라와 있어 가지고 한창 성장을 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나무들 상태입니다. 군데군데 안쪽에는 나간 게 벌써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오전에 한 분 오셔가지고 아마 또 뭐 30-40주 가량 이렇게 또 실어 가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사실 수량이 이제는 정말 많이 빠집니다. 지금 요 뒤쪽에도 벌써 이제 제가 나가가지고 정리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 요 앞쪽도 이제 같은 규격이거든요. 여기랑 여기, 예, 해가지고 좀 필요하신 분들은 언능언능 지금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제가 행사를 아직까지 종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밖에 보시면은 이 화분 노지에 있는 화분묘들 전부 다 전량 기존 가격에서 5,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계속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사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 늦지 않게 좀 서둘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블루엔젤이랑 문구로, 그 다음에 여기 골든 브라반트 작은 거 이렇게 지금 있는데, 여기도 이제 다음 주 뭐 빠르면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아마 분갈이가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분갈이를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 자재비 해가지고 가격이 같은 높이 크기라 해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저도 이제 원가가 맞지 않아서 나무 높이 대비 맞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오고요. 그래서 이제 분갈이 하기 전에 요 타이밍에 좀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좀 왕창 지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도 할인 행사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기에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차를 다 완료했고 나무들은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나무를 싣고 좀 이제 실은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차가 가는 모습, 그런 것도 좀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나무 실을 때 너무 바빠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까먹었고요. 예, 경황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요렇게 이제 그냥 나간 모습만
좀 이제 영상에 담으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이제 나무들도 다 나가고 지금 한창 봄철, 봄 시즌 많이 바쁜데 나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